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면서 이용해 먹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용해 먹을까? 저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충성도를 과시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해 먹고 싶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황희석 검찰 쿠데타 명단입니다. 황희석 올해 54살입니다.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민변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그는 조국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그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의 비례대표로 지원했습니다. 3월 22일 날 그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는 깜짝 놀만한 그런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명단에 어둠가는 사람은 바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사 사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지검장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함께했던 특수통 검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땅에 양식 있는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였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애써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갖고 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국 사건이 어떻게 검찰의 쿠데타인가? 조국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검사들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으로, 검찰 쿠데타 세력으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있고, 이를 위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무지 양식 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람들을 어떻게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으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황희석 전 인권국장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간격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로서 국회에 진출해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얼마나 또한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며, 그 황당한 이야기를 4년 동안 국민이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소 추적하며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의 기초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 바로 검찰 쿠데타 명단이다. 이렇게 억지를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이 검찰 쿠데타 명단을 널리 퍼뜨려 국민이 벌레에게 물리지 않도록 알려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사들을 벌레에 비유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조국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사들을 몽땅 한 묶음으로 엮어서 벌레다, 벌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황희석 전 인권국장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런 가치 판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옳은 것을 하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선시대 개혁정치가인 조광조에 비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선시대 간신인 윤원형에 각각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을 두고 이분 역시 이번에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했습니다.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은 천하의 잡범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국은 그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다. 의인이 아니고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의인이 아니다 이야기. 그런 의인이 아닐 뿐만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비례대표의 앞순번을 얻기 위해서 황희성 전 국장은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이 조국에 충성을 바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충성을 바치는 자다. 따라서 나를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최상위로 뽑아달라. 이런 아마 호소를 위해서 아마 이번에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면 또 얼마나 기이하고 회기망측한 이야기로 국민들의 가슴을 오랫동안 후벼팔지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